뭐 아까 문제랑 1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. 지금 얘도 이제 X라는 녀석이 1, 2를 포함하면서 1, 2, 3, 4, 5에 속하는 녀석인데 결국에는 역시나 얘도 뭐 단순하게 풀겠죠. 2의 5승 마이너스 2라는 거. 그래서 몇 개? 8개라는 거. 근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뭡니까? 우선 이 12번을 틀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나는 너무 좀 거시기 하고, 그리고 선택권에 대한 거 넣는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아니면 우리가 배울 이 3단원에 보면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는 공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. 왜 공을 뽑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공을 뽑아요. 그때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잊지 말고 왜 빼야 되는지, 왜 2에 5-2제곱인지, 왜 5-2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